이제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현재 트렌드는 되게 많아요, 요즘에. 트렌드화 되는 게 많은데, 1인 가구? 아, 예. 일단은 제가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되게 생소한 거라서. 근데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예,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저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내용을 일단 알려드려볼게요. 예. 현재 트렌드에는 1인 가구, SNS, 에어러블 디바이스. 이건 다 뒤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목차를 일단 설명해드리고, 예, SMBT, 100세 시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애견 사업도 되게 트렌드가 많이 되고 있고요. 편의점, R&D. R&D는 지금 하고 있죠. 예, 되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예, 황혼 취업. 전문가가 되게 많죠, 요즘에. 전문가의 시대, 플랫폼의 시대, O2O. 이 정도가 지금 트렌드화 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1인 가구. 예. 최근에 되게 싱글족들이 많죠, 요즘에. 그럼에 따라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트렌드화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용어도 엄청 많아요. 혼밥 쪽도 있고, 혼밥 쪽 때문에 그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1인 가구에는 또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싱글족과 캥거루족이 있어요. 싱글족은 되게 혼자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캥거루족은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용돈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최대한 지금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캥거루족은 되게 자신이 조금 요즘 따라 20대들이 많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캥거루족은 되게 부모님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편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혼자 경제 독립을 할 능력이 안 돼서 부모님의 경제 부양을 받는 거 말하고요. 예,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최대한 이게 저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생소한 단어라서 예. 1인 가구가 증가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예, 상가연어팬님 혹시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결혼에 대한 아직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예, 별풍선 되게 감사합니다. 하인님과 결혼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당연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되게 요즘에 20대 여성분들은 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냥 혼자 살수 있다, 혼자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되게 상가연합회님은 그래도 많이 열린 사고를 가지신 것 같네요. 예. 1인 가구가 증가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혼자 요즘에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밖에 믿을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다 혼자 살려는 마음이 크죠, 일단은. 저도 되게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은 큰데 이게 되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아, 아니죠. 결혼을 하신다는 건 되게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주변에. 지성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유보영인가? 유보영이라는데. 예, 그래도 저는 1인 가구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예, 상가연합회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려는 마음이 참 그러면 뭐지? 좋을 것 여기서 같아요. 결혼하려고 사는 거지?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혼밥 쪽. 예, 혼밥 자주 하시나요? 상가연합회님? 아, 혼자 예, 요즘에 먹는 게 되게 많이 추세가 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혼밥을 가끔 할 때가 있어서 사실 눈치가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런데도 혼밥이 이제 편해지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주변에 눈치 없이 요즘에 욜로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되게 이제 혼자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게 증가하면서
혼밥 쪽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래서 트렌드가 되고 있어. 혼밥 쪽, 혼술 쪽, 혼자 술 먹는 그런 사회가 많이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 지금 되게 혼자 이렇게 도시락 먹는 게, 예, 지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인 맞춤형 프랜차이즈와 혼밥촌 마케팅이 지금 기업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다음에 나홀로족. 시스타의 나홀로 나 혼자 그 노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노래 불러주나요? 예. 최근에 혼자서 밥 먹기, 혼자 코인 노래방 가기, 혼자 편의점 가기, 영화 보기, 고깃집 등 혼자서 하기 1단계부터 10단계로 나누는 테스트가 되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일단은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살 건지, 협력해서 살 건지,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혼자 산다는 선택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가짜 도생을 할 것인지, 협력하면서 살 것인지,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될 거, 되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예, 나홀로족. 그 다음에는, 예, 1인 미디어. 예, 제가 지금 하는 것도 1인 미디어죠. 아프리카 TV 방송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또 최근 TV에는 마이리트 텔레비전이라는 TV 그 프로그램이 1인 방송을 하는 게 되게 대두화되고 있어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저처럼 이렇게 아프리카 TV, 유튜브, 심지어 페이스북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1인 해서 되게 엄청 부류에 이제 많이 창출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프리 에이전트도 되게 트렌드화되고 있고요. 되게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가는 게 수입이 잘 된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 미디어 좀 어려우신가요? 예, 다음 단계는, 예,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SNS를 안 쓰면은 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내 SNS로 이제 소통하는 게 되게 트렌드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로 웹상에서 인천 네트워크를 모으는 걸 말해요. 예, SNS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 등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만든 배경은, 예, 정부에서 언론 통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인스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되게 트렌드화되고 있죠. 인스타는 이제 많이 하셔야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SNS를 하는 이유는 나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항상 구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예, 24기 이진영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화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SNS를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고, 정보 공유를 다 같이 하는 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SNS.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요즘에 되게 사용화되고 있죠? 길거리만 봐도 지금 헤드셋을 끼고 블루투스를 끼고 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블루투스가 키면은 이게 노래를 들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예. 그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 액세서리 하나가 내 건강을 확인해 주는 게 요즘에 되게 기업에서 많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은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치를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백세 인생이란 노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백세까지 산다는 게 언제부턴가 당연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예, 그 이유는 지금 의학기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 때문이에요. 몇년 전만 해도 지금 백세까지만 살아도 장수한다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또 책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봐도 되게 백세 신세대도 건강한 노인이 혼자 여행을 떠나고 되게 백세에서도 이제 할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되게. 이제는
지금은 100세보다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세까지 살수 있다는 말이 종종 나오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방에 홈런보다는 예, 오래 살면서 롱런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온것 같아요. 예, 애견 사업. 집에 보시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요즘 따라 많이 보이시고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옛날만 해도 강아지랑 고양이는 되게 많이 이렇게 키우 10명 중에 1명? 그 정도 꼴로 보이긴 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3명? 4명? 이 정도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오늘 주제는 예, 트렌드에 관해서 제가 분석한 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트렌드에 관해서 분석한 걸 지금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질문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에는. 지성이다니, 계속 지성인데. 지성님, 감사합니다. 되게. 예. 요즘에 애견 사업,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져서 애견 카페나 애견샵, 애견 병원, 예,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예. 애견 놀이방, 애견 병원, 애견 미용, 애견 카페, 애견 수영장 등 되게 애견 사업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예, 지금 1년 전만 해도 불과 애견샵은 주위에 흔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애견의 수요가 더 늘어날 만큼 더욱더 애견 쪽의 다양한 사업이나 컨텐츠들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편의점. 편의점들 자주 애용하시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이제 혼자 도시락을 먹어본 적도 있긴 한데 혼자 라면을 먹거나 요즘에 편의점이 진짜 그러면서 호황이 되고 있어요. 동네만 봐도 편의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예. 요즘에는 맞춤형 도시락, 백종원 도시락이 엄청나게 트렌드화 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은 되게 옛날에만 해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마케팅이랑 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되게 편의점은 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편의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예, R&D. 예, R&D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직 좀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서는 제가 전문적으로는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마 8월 때부터는 좀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R&D의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R&D란 Research and Development, 약자로 예, R&D 사업이란 기초과학, 신소재, 신기술 등에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대기업이나 자치단체, 국가기관이 주도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해요. 예, 지금 최근 정부에서는 되게 R&D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지금 트렌드화가 되고 있는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아직은 좀 상식이 부족한 관계로 예, 다음 강의에서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황혼 취업이란 60대 이상의 사람이 취업을 하는 걸 말해요. 요즘에 보시면은 되게 60대 이상도 이제 60대 이상 분들도 되게 이제 뭔가 제2의 시기를 준비하면서 되게 뭔가를 하려는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배문안단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최근에 황혼 취업이 천년 출연율을 넘어섰어요. 편의점만 봐도 지금 되게 60대 이상 분들이 지금 가시면은 보이시는 게 몇번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100세 인생이 지금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노후 준비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예. 전문가의 시대. 예. 지금은 이제 전문가의 시대죠. 이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아시는 게 지금 아마 지금 되게 대두화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세일즈맨도 요즘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매니아층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고. 예. 전문적인 지식도 이제 좀한 가지 분야가 아닌 여러 가지 분야로 아시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두세 개 이상의 전문가가 되시면은 요즘 시대에는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아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면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지금 요즘에는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의 시대가 요즘에 트렌드화 되고 있고요. 예. 플랫폼의 시대. 플랫폼 정말 중요합니다. 예. 광고를 보셔도 조진용이 플랫폼을 강조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플랫폼의 시대예요, 요즘에는. 플랫폼은 원래 정의는 역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을 말하는데, 예, 실질적인 뜻은 공급자의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예, 구축된 환경. 예, 이게 정의고요. 예, 서로 상생하는 윈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예. 플랫폼을 형성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공유를 하고 연결을 통해서 되게 기업이 엄청 대기업이 됐죠. 예. 요즘 시대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입니다. 오투오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 등 사람들을 플랫폼이요? 플랫폼은 원래 지하철 그 플랫폼을 말하는 건데, 플랫폼은 지금 일단 기업에서 플랫폼이란, 예, 그룹이 얻고자 하는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이렇게 인프라나 트래픽을 구축하는 걸 말해요. 예. 죄송해요. 이게 되게 전문적인 용어밖에 쓰면 안 되는데, 그 일단 플랫폼이란 일단 기업에서 구축하는 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다음 단계는 O2O. 예, 대형 백화점 보시면은 쓱 이마트 등 사람들을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에 오게끔 유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이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거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이제 딱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은, 예, 오지 마세요 이런 글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지 마세요, 인터넷을 활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이제 기업 쪽에서 하고 있는데, 모바일 쇼핑, 소셜 커머스 등 최대한 편리함에 유도하게끔 쇼핑을 유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온라인 모바일 쪽 매출이 훨씬 높고요. 예. 그 단적인 예로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아마존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결 공유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모바일 쪽에 훨씬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요. 예.